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는 뭐예요? 아우드즈 클라우즈 moving. The clouds are moving. Move의 뜻은 뭔데? 움직이다 하다신데 ing 붙여서 움직이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어요? 누가? The clouds are moving. 움직이는 중이다.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들은 움직이는 중이니? Are the clouds moving? 이제 문장 완성. 그 구름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Where 더할말 있나요? 다한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뭔가를 귀찮아서 안 만져봤자 뭐로 바꾸죠? 그래서 뭐 대신 뭐 써요? 더 클라우드 대신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where are they moving 한 거예요. Where are they moving? 그것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they 자리에 the clouds에서 where are the clouds moving? 그래서 대답 속에 the clouds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they가 있죠. 누가 다부터 만드니까 누가 다 하면 되겠네. 누가 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들이 움직이는 중이다. 그들 They are moving. 오케이, 이거하고 똑같지. 아까도 아웃 했고, 클라우드 할때 아웃 했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야? 사우. 그 다음에 얘는 스, 사우스.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South. They are moving south. 오케이, 대인은 뭐 대신 왔고? They are The 그 구름들 대신 왔잖아. 그러니까 뭐 더. 아, 참 읽는 걸 이렇게 못해서 어떡하니? 파닉스 다시 해야 돼, 이러면. 이거잖아, 이거. 여기까지 뭐야, 소리가. 클라우. 여기다 이거 붙였으니까. 클라우드고, 여기 이거 붙였으니까. The clouds. 대신 왔고, south는 남쪽으로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왜 south란 대답 듣고 싶어?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뭐라고?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남쪽으로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왜 됐고 그 다음 뭐? Where are the clouds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이래갖고 몇 문장 하려나. 그다음 너는 그 상자에서 무엇을 보니? 뭐부터 만들어요? 너는 보다. 너는 본다. 비동사야 하다시야. 하다시. 오케이. 그럼 두야 더즈야. 그러면 너는 본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Okay,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